안녕하세요. 새로운 과학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과학 소식의 이소영입니다. 치매 관련 소식을 접하면 보통의 건강한 노인은 나만큼은 괜찮을 거다라고 확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의 경우에도 아직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로 넘기는 경우도 흔하고요. 이럴 때 공신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를 논하면 훨씬 사실적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2021년 기준 보건복지부 치매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5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 가운데 추정 치매 환자 수는 약 89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노인 인구 대비 대략 10%가 조금 넘는 비율입니다. 금세 국내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이 되리라 예측하게 됩니다. 60대 중후반에는 4.4%, 70대 초중반에는 8.8%로 두 배가 뛰고요. 70대 중후반에는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무려 20%가 넘습니다. 80대 초중반에는 약 27%, 85세 이상은 37% 가까이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혈관성 치매는 8.6%, 알츠하이머 치매는 무려 76%가 넘고요.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상승하면서 65세 이하는 제외한 데이터인데요. 이 중에 나 자신과 가족 또는 친구나 이웃이 포함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방의학을 통해 미리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치매가 진행되는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고 또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수월할 겁니다. 간단한 후각 자극으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간편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5분 이내에 치매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는 소식 지금 곧 전해드릴게요. 국내 연구팀이 복잡한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과정을 간단한 후각 자극만으로도 5분 이내에 구분하는 새로운 치매 진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스트 광주과학기술원의 생명공학과 김재관 교수와 조선대학교 이건호 교수 연구팀은 후각 자극 시 전전두엽에서 측정한 근적외선 신호를 기반으로 정상, 인지기능 장애, 알츠하이머 치매를 구분할 수 있는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보통 알츠하이머 진단을 확인하려면 몇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인지기능 검사나 뇌 MRI 또는 일반 CT와 아밀로이드 PET를 동시에 촬영해야만 했는데요. 연구팀에서 제시한 펑셔널 널스를 이용한 진단 기술은 기존의 기계적 방법보다 경도 인지 장애를 빠르면서도 더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전 연구들을 보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은 인지 기능 저하 증상 발현 이전에 후각 기능이 정상인보다 감소하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연구팀은 이번 진단 기법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 97명을 대상으로 뇌전 전두엽에 근적외선 측정 프로브를 붙이고 네 가지 향기 자극을 준후뇌전 전두엽에서 변화하는 헤모글로빈의 값을 펑셔널 널스를 이용해 측정하는 임상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진단 기법이 뇌 MRI 또는 아밀로이드 PET/CT보다 우수한 진단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치매 설문지와 같은 기존 치매 검사와도 유사한 진단 정확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번 성과는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뇌과학 원천기술 개발사업, 한국뇌연구원 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어 신경과학 분야의 권위적인 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치매가 비록 암은 아니지만 세계적 종양 전문의 아즈라라자 교수가 말했듯 마지막이 아니라 첫 번째 암세포를 찾아야 한다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의학적 기준에 따른 가장 빠른 시기에 심해수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면 그것도 매우 간단한 절차로 아주 높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면 최상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과학 소식의 이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